원에서 호 ABC. 어우, 죽다. 이게 18분의 11. 그리고 BCD. BCD의 길이는 원주의 9분의 7. 그럼 이것도 1이 되죠. BCD는 요만큼이죠. 이게 9분의 7을 한다. 뜻이죠.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원의 중심 O를 딱 찍어 갖고, 그죠? A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끊게 되면은 ABC에 대한 중심각은 이거 되는 거죠. 중심각. 그러면 중심각은 360도 중에서, 그죠? 18분의 11을 차지한다고 말하면 되네, 그죠? 1이 되고, 그럼 여기는 20이 되고, 이거 220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20도가 됩니다. 됐죠? 저희가 220도가 되면은, 자, 이게 중심각이 220도가 딱 되니까, 그에 대한, 이 원주각. 맞죠? 원주각 되죠? 이건 반으로 딱 되죠? 여튼, 110도가 됩니다. 저거가 110도면은, 자, 원에 내접하죠, 지금. 사각형이.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은, 자, 마주보는 이거 대각의 크기야. 요거, 이게 A고, B면은, A 더하기 B는 180도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등급 이게? 이게가 70도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BCD. 이제, BCD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것도 이렇게 딱 중심을 딱 연결하면은 요각은 9분의 7을 차려야죠. 360도 중에서, 그죠? 중심각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280도가 되네. 여기 28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80도가 되면은 여기는 몇도 됩니까? 이거 반대 되잖아요, 그죠? 140도가 됩니다. 그죠?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인 것도 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각 A 더하기 각 B잖아요, 그죠? 각 A는 140도고, 각 B는 70도죠. 그럼 이거는 210도가 됩니다.